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산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잖아요. 요즘 각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각종 스크럽 제품 알아보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스크럽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스킨유 이노센트 스크럽입니다. 이 스크럽은 네 가지 향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중 선셋 오랑주 향을 들고 왔어요. 일단 제가 사용하기도 전에 이 제품을 딱 열고 깜짝 놀랐던 게 향이 너무 좋아서 놀랐는데요. 딱 열자마자 시트러스 계열의 향이랑 머스크 향이 같이 나서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바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사용할 때 나는 향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잔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은 사용 후 반나절에서 하루가 지나도 은은하게 잔향이 계속 남더라고요.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알갱이가 들어있는 쫀쫀한 젤리 같은 제형인데요. 제품을 덜어낸 후에 피부에 부드럽게 롤링해주듯이 사용해주세요. 롤링한 후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피부가 뭔가 보들보들해져요. 팔꿈치나 저는 색소침착이 많이 되는 부위에 사용해도 너무 좋고 다리나 등에 사용해도 좋은데요. 특히 등드름이 고민이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여드름 완화 기능성이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왁싱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그로운 헤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크럽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 중인데 제가 주변에는 커피가루로 된 스크럽 제품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었는데 커피가루는 이 잔여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이 치우는 게 일이거든요. 특별히 뭔가 향이 좋다거나 그렇지 않은데 이 제품은 피부에 자극도 없고 향도 너무 좋고 깨끗하게 제거도 되고 피부도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지고 또 인그로운 헤어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여드름 완화성 제품이라서 등드름 걱정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양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용기 디자인인데요. 보통 스크럽 제품들은 스파츌러로 혹은 손으로 이렇게 떠서 사용을 하잖아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가루 같은 경우는 이게 봉지째 들어있어서 걸어서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이나 이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킨유 이노센트 스크럽 같은 경우는 이 뚜껑 디자인이 이렇게 몸폭하게 파여 있어서 이 뚜껑을 플레이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을 이 뚜껑 위에 덜어준 후에 샤워를 할 때 여기서 떠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자, 오늘 이렇게 바디를 예쁘게 가꿀 수 있는 스킨유 이노센트 스크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소에 피부가 거칠어서 고민이셨던 분들, 은은하게 잔향이 오래가는 바디 제품 찾고 계셨던 분들 모두 모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가까운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